전략 시뮬, 공성전, 무쌍 이 모든 게 하나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게임을 기다려왔다오.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이거 숙제야. 아직 입금도 안 됐는데 그딴 식으로 입을 놀리다니. 이 녀석 가라. 안녕하세요. 종말급 단편 리뷰 프로젝트 도큐의 감정소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주 개쩌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중세 기반 3인칭 전략 온라인 RPG 컨커러스 블레이드입니다. 무려 스팀에서 한국어로 무료 배포되고 있는 갓 해작 게임인데 뭐 숙제로 받긴 했지만 또 막상 해보니까 제법 재밌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그럼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숄더뷰 3인칭 액션 RPG입니다. 전투는 논타겟팅 방식을 기반으로 몇 가지 스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해요. 덕분에 나름 손맛도 있고요. 특히 전장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적들을 쓸어버리는 느낌은 마치 무쌍 장르의 그것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마냥 RPG 게임은 아닌 게 전투에서 전략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더라고요. 곧 이 게임에는 자신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자신의 병사들 역시 제어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혼자 여포더라도 1대1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전략적인 전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를 포함하여 자신의 부하 병사들 역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육성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추가된 할버드, 창기병, 그리고 관영 철기병 등 실제 역사를 고증해서 디자인된 전 세계의 수많은 병종들로 이루어진 각 병사들 각각 고유의 능력치와 스킬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병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플레이어는 취향과 전략에 맞게 나만의 부대를 육성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이 게임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드넓은 월드상에서 각 세력들이 충돌하고 무수히 많은 이벤트가 게임상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진다는 것인데 싱글 게임에나 있을 법한 스케일의 방대한 이벤트들이 온라인에서 실제 유저들에 의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니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게 엄청 신선하게 다가오고 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훑어봤고 그럼 지금부터 이 게임의 핵심 콘텐츠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게임의 가장 핵심 콘텐츠는 바로 최대 15대 15로 벌어지는 대규모의 공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와 일단 최적화에 놀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싱글 게임도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멀티로 연결된 30명의 플레이어들이 한 전장에서 대략 약 2,000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고로 제 PC 사양은 라이젠 5, 램 16기가 그리고 GTX 1660 슈퍼니까 막 그렇게 하이엔드급 사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적화가 잘된 게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최적화가 잘된 이 대규모 전투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알찬데 진짜 리얼하게 전장의 현장감을 아주 잘 풀어내고 있어요. 일단 그래픽이나 분위기부터 그렇고 공성전에 사용되는 각종 공성병기 그리고 전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대 배치 등 말 그대로 전쟁 그 자체를 아주 잘 표현해낸 게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니맵을 통해 전장 전체 상황을 보고 빈 곳을 노리는 전략적인 플레이나 부대의 종류 상성, 위치, 그리고 진형에 따라 전투의 우열이 크게 갈리는 전략적인 요소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전투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재미 요소로 다가왔어요. 뭐 아무래도 전쟁 그 자체를 소재로 하고 있는 게임인 만큼 이 콘텐츠만큼은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 게임이 마냥 전략적인 지휘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면 이건 단순히 전략 시뮬레이션에 불과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캐릭터는 강력한 4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게임의 기본 장르 자체가 RPG 장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캐릭터에는 레벨도 존재하며 각종 스탯과 새로운 스킬들을 배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강력한 장비 역시 마음껏 착용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초기에 고를 수 있는 고유 무기는 원래 하나인데 레벨이 오르면 보다 다양한 무기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서 전투 상황마다 무기를 적절히 교체하며 싸우는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곧 그만큼 플레이어
캐릭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황을 뒤바꿀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영웅인 셈이죠. 실제로 본인의 피지컬만 좀 따라준다면 적진을 향해 돌진해서 무수히 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무쌍과 같은 플레이 역시 충분히 가능해요. 뭐 삼국지 같은 이야기에서도 강력한 영웅 하나가 수백의 적들을 해치워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게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로지 피지컬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승리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투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굳이 대규모 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다른 유저들과 1대1 대결을 펼칠 수도 있는데 뭐 실력만 된다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데스매치 콘텐츠에서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게임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전략 시뮬레이션의 요소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략 시뮬레이션적인 특징인데 쉽게 말해 땅따먹기라고 하죠. 마치 어린 시절 즐겨했던 삼국지의 추억이 떠오르는 점령 콘텐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 플레이어는 초반엔 마을에서 모의전 등 전투 훈련을 통해 게임에 적응하고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면 월드필드에다가 도적들을 소탕하고 자원들을 발견하는 식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요. 자, 그러다가 자신의 부대가 적당히 규모를 갖추게 되면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가문과 연맹이라는 특정 세력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이 게임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의 필드는 덕무와 페아리스 월드를 비롯하여 총 4가지 월드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방대한 세상인데 현재까지 개방된 지역만 해도 이렇게 넓은 데다가 그 속에는 온갖 도시와 수많은 마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은 그렇게 세력을 구성한 대규모 가문과 연맹에 의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른 세력의 영지나 성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치르거나 다른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 동맹을 맺는 등 이 게임 속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나름대로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전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보니 보통은 실제 국가별로 연맹을 맺고 있는 편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제법 큰 연맹에 속하는 편이라 뭔가 괜히 국뽕이 차오르기도 하고 특히 다른 연맹과의 국가 대항전을 치러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은 다른 게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굳이 가문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부대가 강력하다면 마치 소설 속의 고독한 용병단처럼 특정 세력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상을 받는 식의 재미난 플레이도 가능했고요. 또한 이러한 각종 전쟁이 벌어지는 영토전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데 그때마다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한 연락이 오가는 등 저도 이거 한번 참여해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입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심지어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필드는 실시간으로 시간이 흘러가며 지역에 따라 날씨나 바람의 방향 등 기후도 달라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군량을 소모하는 등 아주 현실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고인물들이 이 게임에 몇천 시간씩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슷한 중세 기반 RPG라고 하니까 유비소프트의 포아너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엔 오히려 그것보다는 테일월즈 엔터테인먼트의 마운트 앤 블레이드 시리즈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리얼한 1대1 전투보다는 전술과 부대 육성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는 거죠. 대신 이 게임은 마운트 앤 블레이드 시리즈와는 또 다르게 완전히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실제 유저들 간의 전쟁이 메인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몰입하며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문 과 연맹이 결정되는 그 순간 진짜 이 게임은 롤플레잉 그 단어 그 자체로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막 필드에서 혼자 털리다가도 같은 가문의 사람이 도와준다거나 또 우리 가문의 영지를 다른 가문의 공격으로부터 함께 방어해 나가는 등 진짜 게임 속에서 어떠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었어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단순 전투뿐만 아니라 부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지휘하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이 게임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도상에서 유저들과 마음껏 상호작용 사용할 수 있는 킹갓 무료 리얼 갓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숙제야.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신규 유저들을 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중 단축키 5키를 누르시면 이벤트 메뉴가 뜨는데 거기서 녹봉 항목을 선택하시고 기프트 코드란에서 해당 코드를 입력하시면 초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아이템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중복 사용은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엔 오랜만에 잘 나온 중세 기반 3인칭 전략 온라인 RPG 컨커러스 블레이드를 살펴봤는데요. 뭐 현재 스팀에서 한국어로 무료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을 평정하고 승승장구하는 하루 보내세요. 뀨.